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록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영화나 미술 작품에서도 이 장면을 그려낼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모세에게 두 번이나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기적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모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고 바다가 갈라졌다면 사람들은 원래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었는데 마침 타이밍이 좋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던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로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목격했고 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의 전능하심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모세를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그런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며 제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교문을 한 줄을 쓰더라도 또 그림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더욱 신중하게 하고 오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목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